영현입니다. 자, 4월 말 어느덧 참회는 이제 전반전이 끝나갑니다. 전반전이 자, 2, 3, 4. 5월까지 합쳐서 전반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2, 3, 4월까지 이미 시세가 고 시세에서 이제 딱 떨어지는 시세니까 자, 2, 3, 4 이렇게 나누는 분도 계세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2, 3, 4를 나눠요. 2, 3, 4 어때요? 한번 짚고 가십시다. 2월, 3월, 4월 제가 눈이 많아져 100박스가 기준이라고. 자, 여기서 하우스가 좀더큰 분들은 뭐 120박스, 150박스 이렇게 더 나가시면 되고. 자, 이게 항상 기준이에요. 올해 4월 말까지는 1. 아따, 작년보다 더안 된다. 작년보다 농사가 더안 된다. 자, 2. 시세는 좋았는데 수량은 너무 없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 3. 아따마이, 정말 재밌다. 진짜 올해 너무 재밌다. 이렇게 1, 2, 3으로 확 나눠지겠죠. 근데 이거는 매년 그렇죠? 근데 매년 이제 중간이 문제지. 자, 수량이 많냐? 이제 시세가 높으냐? 요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아무쪼록 올해도 여전히, 이번보다는, 아따, 올해 너무 농사 힘들다. 안 되는 농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 추세라면, 자, 5월, 6월은 어떨 것 같아요? 5월, 6월. 2, 3, 4월까지 못 땄으면 분명히 5, 6월에는 수량이 더 올라가요. 근데 개인적으로 5월달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미 농가에 다니면 5월 초순에 5월 1일산 10일까지 수확할 열매들을 다 보여. 근데 그 열매들이 여전히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아요. 자, 제가 볼 때는 5월 한 20일에서 6월 이때는 무조건 수량이 팡 터지겠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5월달 시세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나름의 전망을 해요. 자, 결론. 왜 누구는 재미를 보냐? 누구는 이제 결국은 아따 재밌다. 이런 분들은 수량이랑 시세를 다잘 받았다는 얘기야. 이분들은 아직 5월 1일에서 10일 요때 수확할 열매도 많아. 왜? 도대체 왜 이분들은 잘 됐냐 이거지. 이거를 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년 또 2, 3, 4월에 이거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선점은 정식 후, 자, 열매를 이제 정식 후 살짝 뿌리 내림이랑 그리고 수정 후 뿌리 내림 요걸 다르게 봐야 돼요. 정식 하고 나서 수정 전까지 내수는 우거졌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뿌리가 안 나왔어. 자, 이 수정하기 전까지는 좀 뿌리를 덜 빼야 되고, 그러고 수정 해놓고 나서 이때는 뿌리를 좀 많이 빼야 돼요. 그래야지 1월, 2월, 3월 뿌리를 빼면서 2, 3, 4, 5월을 한 번에 가는 거야. 2, 3, 4, 5월 200박스를 따야 돼요. 이렇게만 따도 이미 8에서 1000만 원이 된다는 거니까. 자,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12월, 1월은 좀안 우거지게 재배를 하고, 자, 2월, 3월은 좀더 뿌리를 좀더 팡팡팡 빼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2, 3, 4, 5월 한 방에 200박스를 간다는 거지.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자, 2, 3월에 뿌리 작업이 된 농가는 2, 3, 4월이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리고 6월, 7월, 8월. 자, 5, 6월은 뭐 거의 세트로 가도 무방해요. 근데 7월이 문제지. 그리고 6월 달에 순 우거짐을 최대한 잡아줘야 돼. 잡아주면서 7월 달에 젓갈 많이 해주고. 그러고 남은, 자, 7월 뭐 중하순에서 8월 초중, 요때 팡팡팡 다시 수확을 해야 되고. 요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보세요. 아무쪼록 중요한 건 2, 3월에, 요때, 뿌리 관리. 다시 말해, 이제 물질, 그리고 환기 관리. 이게 확실히 제대로 동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 3월은 물질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3, 4월 요때는 환기가 더 중요해요. 올해 3월 달에 이미 5, 6월 달에 온도가 한번 떴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도 이미 7, 8월 달 온도가 한번 떴고, 이렇게 돼버리면 팡 순간적으로 이제 수정이 됐다 이게 사가 버려요. 요런 식으로 2, 3월, 3, 4월을 좀 다르게 나눠서 물질 그리고 뿌리와 이 환기 관리 요거를 좀 다르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좀 동반이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런 계산이 농민이 스스로가 없다면 농사는 정말 짓기 어려워요. 저는 그리 요즘은 제가 내가 설 자리가 어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비료 파리베시오. 정말 내가 그냥 비료만 많이 팔면 되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농가를 다니고 나름대로 만든 이 수많은 자료들, 그리고 이 수많은 이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정말 20, 40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 농민들에게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하나의 이론은, 하나의 무언가를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앞으로 뭐제 나이가 38이니까 20년, 아이고, 아무리 봐도 30년이다. 30년 흘러갈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 좀더더이 참외만큼은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한다, 이런 좀 표현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자, 제재주는 결국은 비료를 보면서 야를 어떤 타이밍에 딱딱딱 사용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걸좀 잘하는 건 같아요, 제재주는. 그리고 식물을 보면서 이 물질 환기 관리,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해 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게 제 재주인 것 같아요. 자, 아직 갈 날도 많으니까, 자, 아무쪼록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늘 응원합니다. 자, 2, 3, 4, 5월. 2, 3, 4월에 대한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분명히 이런 걸 한번씩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이